2005년도에 그 팀으로 데뷔를 했고 지금 뭐 뮤지컬 공연도 하고 뭐 간간이 앨범 활동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게 수입도 왔다 갔다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진짜 백수나 마찬가지여서 좀 와이프가 아무래도 좀 저보다 또 이게 경제적으로 꽉 잡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약간 로망이었는데 저도 로망이에요. 이게 약간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네. 될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. 그냥 어떤 사람들한테는 네가 꿈이다, 성우가. 너같이 살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많다. 라고 하는데 사실 전 뭐 고민이 있죠. 네, 대표님. 그 이번에 한 거 말고 2월 달에 백옥주사 세럼 한 거 정산서 있거든? 네, 그 계좌에서 보내드릴게요. 3월 17일 카톡에 있어. 네, 알겠습니다. 이게 뭐지? 124만원? 124만원? 124만원 세게 갔네요. 아, 카드를 가지고 있어. 그러니까 저런 것 때문에 가능하다면 양쪽에서 경제권을 같이 경제활동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해. 근데 양쪽에서 경제권을 가지려면 어쨌든 둘 다 돈을 벌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게 쉽지. 양쪽에서 네, 둘 다 돈을 버는 게 제일 좀. 여보세요? 너 어디야? 나 지금 이제 집 앞이야. 금방 들어가. 오씨, 여보 나 운전 중이야. 한화 솔루션이 뭐야? 한화 솔루션? 너 내 카드 썼어? 아니야. 나 지금 금방 들어가, 여보. 아니, 잠깐만. 아, 나 금방 들어간다고. 금방 들어가. 언니, 어휴, 124만 원 썼어? 아, 전화를 끊어. 이런 게 처음이 아닌 느낌이에요. 뭔가 표정도 그렇고. 그래, 그렇네요. 에. 왜냐면 이게 이혼까지 갈 정도면 한 번 잘못했다 그러진 않거든. 이게 이제 고질. 왜냐면 우리가 이혼을 결정했을 때는 그런 게 있어요. 이게 더 이상 얘기해도 안 되겠다. 고쳐지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아 이걸 이건 안 되겠다.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한테서 나올 말들이 100가지가 딱 예상이 될 때. 여보! 짜잔. 내가 여보를 위해 꽃을 샀지. 자, 아니 아까 나갈 때 꽃 얘기하길래. 자, 이쁘지? 아니 내가 장미를 사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라 그랬지? 네 글자인데 이게 더 이쁘대, 노란색. 그럼 꽃이. 아니 저거를 지금 와이프 카드로? 본인 신발을 사신 것 같은데요, 아, 지금? 아니, 거짓말! 아, 아내에게 꽃 한 송이와. 아니, 거짓말하지 마, 이거. 약간 이렇게 빌런 만들려고. 실제래? 아, 3일 동안 관찰해서? 진짜로 실제로 나왔던 상황이래. 근데 이게 저... 부부간에 그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좀 많긴 많아.